안녕하세요, 중코바입니다. 오늘의 디자인 참견러 신청은 덕후 MIUTV님이세요. 덕후? 네,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또 애니메이션과 출신으로 또 한 씹덕 하거든요. 진지하게 한번 참견 시작해볼게요. 되게 메일이 간결하세요. 썸네일 디자인을 참견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덕력만 남아계시네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컨텐츠 내용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 이것도 전반적으로 조금 이게 아무래도 책이겠죠. 책이다 보니까 이런 텍스트들이 의미 없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카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결하게 잘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기다린 신작이라면 이런 메시지에 맞는 이미지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썸네일 디자인을 할 때 중요한 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가지의 근거를 해서 지금 미유TV님께서 보내주신 썸네일을 제가 한번 참견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썸네일에는 하나의 키 비주얼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10개 베스트 10이라고 적어놓긴 하셨지만 그래도 10개가 다 들어가면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지금도 3개만 넣어주셨는데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 하나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의 이미지, 예, 카와이 데스. 네, 그리고 나서 한 명만 넣게 되면 확실하게 눈에 띄게 되죠. 네, 주변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워주고요. 레이아웃을 차근히 조절을 해줍니다. 좀 더 글씨가 눈에 잘 띄게. 그리고 이제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좌우로 반전을 해주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조금 뭔가 허전하다면 뭔가 이런 멘트를 조금 넣어주면, 지금은 대충 넣은 거고요. 조금 이런 식의 가벼운 멘트를 넣어주면 뭔가 좀 재밌게, 지금 갑자기 드립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걸 넣어주면 조금 더 매력적이고 클릭하고 싶은 썸네일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썸네일 카피를 시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카피는 기다린다란 느낌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미지는 전혀 기다리는 것 같지가 않죠. 그 뜻은 이 카피의 메시지를 시각화하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바탕으로 지금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미지를 못 찾아서 이런 식의 포즈, 약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마테쿠다사이 약간 이런 포즈가 있으면 조금 더 훨씬 매력적이지 않을까? 아이고, 약간 좀 짱구 느낌인가? 좀 이런 식으로 그려봤는데 이제 덕후 MIU님은 이런 포즈의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이 썸네일의 카피와 이미지, 디자인이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경과 확실하게 분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도 이 뒤에 있는 책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냥 오려내셔야 됩니다. 즉, 눕기를 딴다고 하죠. 예, 솔직히 눕기 따기 굉장히 귀찮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도 브러쉬질을 해줘야 되고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클릭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확실하게 처음에 만들었던 썸네일처럼 깔끔해 보이죠. 근데 지금 이 이미지가 조금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강제적으로 지금 늘리는 거고요. 자, 위치도 막 이곳저곳 괜찮은 곳을 찾아봅니다.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해서 한눈에 확 들어오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조금 역시 이번에 심심하다면 약간 이런 조금 러브 코미디라고 적혀 있잖아요. 하트 느낌의 패턴을 조금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배경에 있던 지저분한 글자들이 없어지니까 확실하게 그냥 딱 봐도 신작 러브 코미디, 그리고 이 캐릭터만 눈에 딱 들어오겠죠. 무조건 이쁜 게 아니라 썸네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 의미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팁은 조금 자극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란 딱지는 감수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이렇게 디자인 참견러 신청해주신 덕후 MIUTV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디자인 참견러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중코바였습니다.